간밤 뉴욕증시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6월 FOMC를 앞두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4,300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낙관론도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FOMC 회의도 있고요. 이번 주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야 되는데 첫날 아주 기분 좋게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5월달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왔는데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로 4.1% 기록을 했습니다. 의료와 임대료, 가스 쪽에서는 뭐 별 큰 변동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3년치, 5년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아주 미약하게 0.1%포인트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상승한 게 S&P 500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강세장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미 한 두 달 전에 강세장 얘기하면서 시장 주도주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22년 8월 이후에 이제 최고 수준으로 마감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연속해서 7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S&P 500에 대해서 목표치를 4,500까지 높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상당히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으로 보면은 이제 유가가 좀 폭락을 많이 했어요. 4%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골드만 쪽에서 나온 얘기가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낮춰버렸습니다. 브렌트 유를 $86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질유를 갖다 $81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이란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러시아는 이제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통제가 안 되고 더 많이 공급이 되어버렸고 이란 쪽은 또 미국에서 또 허용을 해주는 바람에 그 공급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늘지 않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목표가를 낮추는 상황이 됐는데 지난밤에 이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67.22까지 4%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제 경제 지표들 쭉 나오는데 내일 연간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죠. 지금 4.9에서 4.1%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요일 넘어가면 이제 또 생산자 물가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가 2.3에서 1.5% 정도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FOMC 회의 마치고 이제 이자율 발표를 하겠죠. 지금 현재 CME 그룹 쪽에서는 한 75% 정도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뒤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고 웰스파고 쪽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그런데 어쩌면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질의응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소매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1%까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도비하고 크로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30센트 정도 EPS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크로거는 3센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라클이 장마감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매출이 500억 달러인데 1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4분기 데이터만 보더라도 1달러 67센트 EPS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138억 달러 정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또 예상치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NIO가 전기차 가격을 낮췄죠. 4,200달러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비 쪽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NIO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우리는 테슬라 안 따라가겠다 이렇게 CEO가 나서서 공언을 했었는데 결국은
가격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있었는데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하고 이제 합병하는 거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유럽에서 이게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서 영국은 거부를 했고 유럽은 승인을 했고 미국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항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카니발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카니발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밀려 낮아져 있던 날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라는 것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종목들이 빠르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고 소비가 살아났을 때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차트, 비교 차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3월 8일 날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 인공지능 시장이, 주식 시장이 앞으로 한 4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대형주, 기술주, 소형주로 나눠가지고, 대형주 쪽에는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었고, 중형주의 어도비라든가 아니면 소형주의 시스트리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ETF도 BOTG라는 그런 코드를 쓰는 ETF도 가져왔는데 이 ETF도 20%는 상승했어요. 종목별로는 최소 25%에서 최대 지금 보면은 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 95%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1999년도에 이제 기술주 버블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웹부시의 댄 아이브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지난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1995년도 수준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자금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이제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 들어가는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도 종말의 직전에 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1995년도 이제 상승의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거품으로 이제 당장 붕괴될지 그 아니면은 뭐 혹시나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기대감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1999년도 그 당시에는 기술주들이 순이익이 없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C3라든가 업스타트가 이런 회사들이 제대로 어떤 실적을 내주면은 그러면 중소형 기업들이 중형주로 이제 성장을 계속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산업의 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C3 17달러, 18달러 할 때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면은 또다시 재매수하고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하고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인공지능이 소외되고 또 다른 탄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전략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좋은 소식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 가져오셨어요? 네, 대만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에 그때 반도체들 막 할 때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상승의 핵심은 인공지능에 있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인공지능 다들 지금 따라붙고 계시죠. 근데 저는 반도체를 좀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애플 투자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기대치가 더 좋다. 앞으로 고점 돌파하려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최대 30%도 남았다. 막 이런 얘기 드렸는데 대만 반도체를 오늘 가져와 봤어요. 대만 반도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2분기 들어가지고 2분기 끝날 때 이후 최근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성장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성장을 할 때 엔비디아가 어떤 부품을 가져왔나를 보면은 대만 반도체가 생산하고 있는 그 부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엔비디아가 고급 사양의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체 칩이 만들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대만 반도체 거를 대부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 상승의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올라가면 당연히 대만 반도체도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대만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이 한 6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는 이제 후기 쪽에 있는 그런 그 D램 분야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라든가 이쪽으로 또 생산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2025년에 더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퍼가 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16배 이러면 오 많다 이러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한참 진행될 때는 적어도 25배 정도는 돼야지만 이게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반도체 부품이 따라가게 되면은 아직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퍼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지침도 그다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근데 2024년도로 보면 매출이 한 22% 정도 성장할 것이다. 계속해서 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 앞으로 한 21%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20%대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꾸준히 앞으로 주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순이익 하락이 지금 상대적인 그런 약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조금 주춤했던 PC 수요가 주춤했던 이런 국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부진할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하고 내후년 굉장히 좋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긍정적인 거고, 2019년도 이후에 상승장을 봤을 때 차트 보시면은 지금 조정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가는 97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수준을 노려볼 만합니다. 목표가는 단기 126달러, 단기 137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손절매는 21 이탈선 올라오고 있는 92달러 선으로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TSMC였는데요. 최근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97에서 100달러, 목표가 단기 126달러, 장기 137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